왜? 대외개코 일로 온다고 씨발? 나 방송하려 했는데? 제 방송에서 저희 꼴 좀 보라고요? 주둥이님 니값 쩌시네요. 전화? 기다려, 노래 듣고 있잖아. 꺼져. 나한테 화낸 거야? 네? 나한테 화낸 거냐고. 네, 욕하던데요? 야, 씨발 뒤질래? 저 안 그랬어요. 씨발 전화 한 번도 했잖아. 야, 씨발 대답 안 해? 야, 씨발 대답 안 해? 아, 작가님도 똑같이 화냈으니까 우리 이거 뱀뱀. 네 머리는 내 주먹 맞고 뱅뱅. 저강님. 어? 뭐냐, 주둥이님 치킨 먹고 싶대요. 아니에요. 아, 주둥이님 거 사드린다 그래? 아니, 저 밥 떠나 먹었는데. 아, 괜찮아요. 제가 오늘 98,000원어치 팝콘과 식사를 샀지만, 뭐, 치킨쯤이야, 뭐. 아, 이제 하고 있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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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개 싫대. 어우, 싫어, 어우, 싫어. 감사함 주세요. 하영이가 제 그 표정 제일 잘 따라해. 뭐? 해봐. 존나 똑같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어. 잘. 지금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이미지 모르잖아.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그 진짜 형이 진짜 얼굴 진짜 막 잘 쓴다. 아니야, 너 해야지. 이게 여기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를 올려야 돼, 여기. 아니, 너는 근육이 없어 얼굴에. 아, 둘이 역지만 짜인다니까. 나 저장하거든? 뭐야 셔츠 누나하고 입고 다니고. 안 닮았어. 뭐야, 챙겨주는 거 봐. 둘이 커플 입술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 정식으로 간 거 처음 아니냐? 선 시계 너무 지네? 아, 진짜 못생겼다.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입고 났잖아. 나한테 왜 그래? 왜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나 앉아서 노가리야 방송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튜버로서 지켜볼 수가 없었나봐요. 계속 앉아주잖아.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둘이 과일 먹고서는 방송 킬러 이러고 막 키는 거예요. 유튜버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뭐 화장이라도 하자 이래서. 아, 근데 저희는 약간 썰방송 하다가 그냥 얻어걸리면 유튜버가 나오는 거. 저 오늘 뭘 뽑아야지 하고 왔거든요. 얘네 좀 뭘 뽑아야겠다. 여기서 무조건 뽑아가야겠네. 여기서? 너 지금 좀 많이 뽑았는데? 바나나죠. 바나나? 바나나 어때요? 아! 바나나는 속살이 원래 하얗다는데. 하는 김에 약간 조커처럼 하지. 하고 나서 이렇게 이거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나 조커 안 봐서 뭐해. 근데 조커 춤이라고 춤냈지. 춤 췄어요 아까. 어? 혹시 트램벌린이어서 조커 춤 가능하십니까? 아니 이거 똑같다. 야, 바쁜 사람으로서 인정. 똑같다. 똑같다. 진짜 잘한다. 아, 저 오늘 한방에서 느낀 게 있어요. 뭐? 지금 저기 귀여워가지고 이게. 얘가 쌈 여초예요. 팬분들이 진짜 다 여초. 귀여워하신 분 남자인데? 여성분들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있지? 넌 왜 남자들이 많이 보지? 그러니까 보는 느낌이 달라요. 주둥이님 같은 여성 팬분들이 주둥이님 팬이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아씨 어떤 새끼 패지? 기분이 좋다! 야! 기분이 좋다! 이제! 이제! 와! 이리 와! 새끼야! 새끼야! 아파! 아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동물원 가면 원숭이한테 막 돌 던지고 막. 네! 얘, 제가 아까 라면집에서도 말했지만 얘를 처음 만났던 게 초등학교 뒷골목에서 애들이 초딩들 82명한테 돌려서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구해줬는데 그때가 첫 만남에서 얘가 우후 하면서 나 내가 아 사회화를 시키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은별씨 진지하게 가리는 게 더 예뻐요. 라는 채팅이 있었어. 넌 진짜 가릴수록 이쁘다니까? 봐봐 이쁘죠 여러분들. 아직 잠시만. 오. 와 뭐야. 아이유는 선 넘었지 이 새끼야. 아이유는 선 넘었지. 아니 여러분 신기하게 쳐다봐. 신기해 너. 짜증나 진짜. 아니 우리 둘은 이러고 택시 타고 왔어요. 너도 같이 왔어? 나 앞에 탔지. 근데 이래 아닌 척했어.
그 택시 기사님이 혹시라도 전날 조커를 봤으면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게 그 광대 시위인가? 기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옆에서 그리고 하루 동안 개쫄았을 텐데. 금미순 화장 메이크업 듀오와 인생 선후임 듀오로 묵지바에서 저버리는 쪽이 5,000원 다시 말하지만 지는 쪽이 5,000원. 아 그럼 그 사람 방송에서 쏘는 거구나.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였어요? 어. 그래서 꼴찌 방송에 5,000원 쏘신다고 하십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아 맞다. 안돼 안돼.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아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늘 버러가 나왔어? 고마워요. 처음에는 죄송한데 네. 승리 세리머니로 계단춤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가장 유와 유로 나눈 다음에 진디오 쪽이 또 하는 거라니까. 아니 아니 처음에는 화장 듀오와 인생선 후임 듀오로 나눈 다음에 진 듀오 쪽이 아, 또 하는 거라니까. 아 괜히 좋았네. 가위바위보. 오 오케이 적고.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아! 죽여! 야, 너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 같다. 한 닭갈이 맞고 골목에 쓰러져 있어. 그때가 떠오르잖아. 지금 방송국. 님들 제가 재밌는 연출을 하나 해줄게요. 이... 너 주먹 하나 들어. 이거 오해주라. 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그때의 추억을 다시 살려볼게. 둘이 때리고 있는 척 해봐요. 아, 나 진짜 때리고 넣고 왔지 말입니다. 이제 전대가고 걸려 진짜 때리게 되면 다시 큐! 잠깐! 동물을 사출했을 뿐이야. 동물을 괴롭히지 말려. 아저씨 고랬나요? 미안해. 잘 넣도록 할게. 괜찮니? 아니지. 아 괜찮니?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저씨 아 진짜 정말 카메라만 봐줘. 어? 부금 괜찮은데? 이거 진짜 슬픈 노래야.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까요? 은별아 이렇게 들고 있어. 아 뭐야. 에휴. 다녀오 마음이 아프다오. 여기 반만 지울까 이제? 아 그럴까? 응. 서로 지워줄까? 괜찮으니까 지워주세요. 오호? 왜? 오호 왜? 그거지 않아요? 그 이 발라주는 거? 아 제발. 완벽하다 야. 나도 지워줘. 아수 예뻐라. 왜 그렇게 생겼어? 아주 형스럽게 생겼다. 애기 같아. 생기다 말았어. 너는 뭔가 더 생겼어. 아 따가워. 캔더맨 내가 오빠야. 다 지웠어요?
이거 방송 나와도 돼요 이거? 제가 제 얼굴 심의에 걸려요? 네가 나오는 유튜브는 일단 노딱이 시작한다. 그래요? 너 약간 노딱이 대명사가 됐어. 네 유튜브 망했어. 오빠 나는 먼저 잘게. 아 잘 자렴. 어 잘 자고. 야 나한테 한 말이야. 아니 씨발 이 새끼들아 내 튼순이야 내 튼순이야. 미유라. 미유라. 미유라.